다음 참가자는요, 45년 전에 오아시스 레코드사에서 신인 탄생에서 수상을 했습니다. 그런데 무명의 세월이 너무 길었어요. 그래서 그 무명의 한을 이 무대를 통해서 풀어보고 싶다고 도전을 했고요. 몸이 아픈 아내가 당신 나가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적극 추천해서 이 무대에 나왔다고 합니다. 김만수 씨인데요. 부르실 노래는 남진의 영원한 사랑입니다. 보지 못해도 날 기억하지 못해도 당신만 곁에 있으면 난 행복해요 좋아요 젊어서 고생시키고 속 썩인 내가 미워서 당신이 나를 잊은 것 같아 눈물이 납니다 여보 미안해요 여보 세상 저 세상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소 걱정을 하지 말아요 영원한 내 사랑 젊어서 고생시키고 속 썩인 내가 미워서 당신이 나를 잊은 것 같아 눈물이 납니다 여보 여보 미안해요 여보 고마워요 이 세상 저 세상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어 걱정을 하지 말아요 영원한 내 사랑 영원한 내 네, 남진 씨의 영원한 내 사랑 황영웅 씨가 부르면서 또 많이 네. 화제가 됐는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내분 생각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네, 올적 화가 있는데요. 지금 카메라 보는 게 아니고 딱 우리 집사람만 보고 노래 불렀어요. 너무 그동안
젊을 때 얘도 많이 믿고 너무 고맙습니다. 무명의 세월이 길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할까 속도 많이 상하다 보니까 네, 네. 아내분에게 또 온전히 잘하지 못한 그 미안한 마음 이제서 이제 그 미안한 마음을 노래에 담아 드렸는데 네.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판정단들의 결과를 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별을 눌러주세요. 자 별이 하나 둘 두 개 별이 두 개밖에 지금 나오질 않았는데 자 우리 유현상 씨 아, 참 저 어려울 때 꼭 저를 불러요. 근데 노래 전체 분위기가 좀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좀 흩어지는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앞으로 노래를 하시려면 그냥 던지세요. 그냥 이야기하듯이 그걸 짓누르고 잘하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아마 다음에는 저하고 같은 무대에서 같이 노래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잘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진미령 씨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, 그 무대를 이렇게 딱 쥐어잡는다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? 집에서 거울을 보면서 내가 관객을 한두 사람이라도 잡아서 그 관객의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 노래 부르는 사람의 의무거든요. 근데 마음을 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. 예. 근데 네. 목소리는 정말 좋았습니다. 네. 수고하셨어요. 우리 아내분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. 여보 하면서. 예. 앞으로 한 40년 이상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이 노래 가사처럼 정말 열심히 잘 살아가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노래 잘 들었습니다.